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무엇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업앤다운 엔뱅고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시장이 좀 바뀌었죠?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PBR 종목들이 이제 조금 숨 고르기. 아무래도 워낙 좀 단기간에 급등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쪽 종목들 쪽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이제 제약바이오 성장 섹터 종목들의 이제 가격 만회 시도가 연출이 좀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기다렸던 이제 지수 반등이 아닐까. 오늘 코스닥 지수는 뭐 약세로 끝났습니다만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시총 1, 2 종목들이 하락했던 걸 감안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상승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좀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리뷰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 또 보고 올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 적중률에 달했습니다. 90% 네. 다시 또 올라오셨네요. 10개 다 맞춘 줄 알았더니 하나 미스 났었나 보네요. 오늘 10개 다 맞추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좋습니다. 네. 10개 종목 후보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온 종목으로 추려봤고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로봇, 유통, 의료, AI. 그래도 테마가 좀 압축이 됐습니다. 보시죠.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제주반도체였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스튜디오 3위, 기아가 올라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기아 볼게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기아 현대차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김용민 매니저의 방송을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막 저 PBR주에 환호하는 걸 그리 마땅스러워하진 그렇죠. 않으셨어요. 마땅스럽지 않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런데 기아랑 현대차 자동차는 좀 다르게 보시던데. 맞습니다. 그래도, 네. 기아랑 현대차는 제가 한 2주 전에 이거 우리 손주들, 네. 자손들한테 물려둬야 되는 종목이다. 도요타가 시총이 워낙 좀 급격하게 좀 불어났고 특히 GM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동차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 역학 관계가 테슬라가 지금 주저앉고 있잖아요. 한때는 이제 이 전기차가 아니면 내연기관차들은 쓸모없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테슬라가 주저앉고 오히려 미국의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내연기관차, 완성차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양새. 어찌 보면 현대기아차한테도 좀 긍정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변화가 좀 생겼고 거기다가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뭐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수익성만 놓고 봤을 때는 도요타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아주 좋은 수익성을 이제 기록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워낙 좀 저평가에 대해 저는 뭐 저 PBR 이런 것보다는 사실 기업들은 이제 밸류를 측정하는 게 뭐 장부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성장 스토리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그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택도 없이 낮은 가격이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 이제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저 PBR이라는 개념이 좀 끼어들면서 저는 현대차나 기아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훼손시켰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저 PBR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네.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현대차하고 기아는 본격적인 이제 재평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이 아니어서도 알아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저 PBR 이슈가 붙으면서 급격히 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된 거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오늘 주가가 그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좀 많이 밀린 건가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중소형주들은 주가가 이제 이격을 벌이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게 매력이지만 대형주들은 좀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거. 우상향이 이제 꾸준하게 좀 진행이 좀 되면서 적당히 올랐다 싶으면 하루 이틀 또 숨고르기 좀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가는 이런 이제 고점을 계속 좀 높여가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이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의 흐름을 보면 마치 급등주들이 오른 것처럼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거죠. 네. 급하게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분명히 팔아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게 기아가 어저께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다만 올랐던 거에 비하면 뭐 어제 오늘 정도의 이제 조정은 충분히 이제 진행될 수 있는 5일선 이격 조정 수준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된다라고 하면 현대차하고 기아 또 매수를 못 하셔서 좀 배가 아프셨던 분들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부품주하고 완성차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TV에서
완성차 회사들이 잘 나가니까 부품 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논리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수익성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금 높고 그 높은 수익성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배당성을 좀 높여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도 지금 부품주들 급락하는 거 한번 보세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하신이라든지 서현이와 이런 기업들이 매출은 조단위 이상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3%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은행에 우리가 이제 100만 원 갖다 맡기면 세금 띄고 이자만 30만 원 넘게 받을 3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시장 이제 예금 금리가 3%를 훌쩍 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은 1년 내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은행 이자만도 못하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성장성이 저평가니 이런 걸 따질 만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새로운 이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이제 공장도 짓고 전동화와 관련된 흐름도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수익성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이제 열심히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주가 재평가, 저 PBR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그냥 PBR이 낮을 뿐이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아직까지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완성차 회사들에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뭐 부품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만들어지는 거지만 네. 사실상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저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버린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사실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대응하기도 좀 고민스러운 이제 부분인데 오히려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되면 현대차와 기아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히 좀 공략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아 왠지 내일장 업 의견 혹은 매수 의견 주실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기아의 배당락일이라던가 이 자동차주의 배당락일 3월 19일 정도더라고요. 네. 현대차가 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배당락일 전까지는 계속 추세가 이어질까요? 언제쯤 보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각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를 네. 언제 우리가 배당을 받겠다고 투자를 했습니까? 지금 배당이 이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배당이 이슈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배당락일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저는 주식은 이제 캐피탈 게인 이제 자본 이득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다만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명확해요. 나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배당 수익이 더 높다라고 하면 충분히 배당 투자를 하겠다. 사실상 지금은 은행 예금 금리가 이제 많이 좀 치솟아 있는 상황이지만 네.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제 3%대 예금을 찾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 PBR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은행주들도 분기 배당이 좀 될 거고 현대차나 기아도 특별 배당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알짜 이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좀 강했고 자동차 업종도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식의 이제 배당 투자에서 내가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실 이 배당이라는 이슈는 네. 사실상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배당락일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일 이후에는 말 그대로 배당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당을 받은 것보다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배당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테크니컬하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중장기였던 성장성에 대한 이제 그림을 좀 그리면서 투자를 좀 해가시자. 어찌 보면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두 기업 다 배당락 1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배당락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내일장 업 의견이고요. 배당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볼 것들이 많은 종목이고요.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어제는 내렸지만 또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네. 그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오늘 나와줬는데 네. 혹시 삼성전자 영향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두 가지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미국의 엔비디아 이슈가 워낙 좀 강했죠.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 네. 그게 지금 상승 여력이 아직도 한 15%에서 20% 정도 더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0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PBR 종목이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좀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해소됐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대한민국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제 재벌 세습 이런 거 법적으로 이제 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뭐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뭐 지금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철저히 이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거는 분명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이나 구광모 회장이 좀 보여줬던 것처럼 경영자적인 어떤 자질을 네. 충분히 이제 뽐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재용 회장이 또 그동안에 뭐 몇몇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 이제 키워냈던 거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구조원을 배팅을 해가지고 하만을 인수해서 이제 진짜 알짜배기 회사를 좀 키워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분명히 이제 경영자적 자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좀 묶이면서 어찌 보면 해외 출장 가는 것보다 이제 재판 가는 게 더 이제 일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됐고 승계에 대한 이제 법적인 정당성을 이제 부여를 좀 받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아성이 지금 심각하게 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의 뒤쳐져 있는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지가 저는 첫 번째 이재용 회장의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당연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하면서 특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오늘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는 워낙 저희의 맞습니다. 선은 떠난 거고요. 네. 판결 나온 후에 시장의 영향을 봤을 때는 이 무죄라는 게 국내 주식시장, 특히나 반도체 업체에는 호재로 충분히 작용할 만한 내용이다. 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정치색은 없으니까요. 네, 오로지 네. 증시만 보는. 제가 이제 판관이 아니잖아요. 포청천이 네.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철저하게 이 주식시장의 논리로만 해석을 좀 해드렸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논리로 봤을 때 오늘 HBM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 반도체에서는 제주 반도체. 어보문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주들이 그렇죠. 테마성 흐름을 띄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소부장 강자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였단 그렇죠. 말이죠. 이들 다시 부활할까요? 사실 작년에 워낙 이 HBM이라는 어떤 새로운 이제 고대역층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시각이 조명을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네. 실적과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던 거죠. 어찌 보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 2, 3년 전에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했던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워낙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월, 9월 달에 대부분 다 이제 고점을 만들고 그때부터 한 6개월 가까이 지금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좀 해내야 되는 시기고 정말 이쪽이 돈이 된다라는 걸 SK 하이닉스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부장단의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다. 다만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작년에 연일 두 건 정도 이제 한 천억 가까운 이제 수주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800억 원 이상 단일 이제 계약 규모로는 가장 좀 큰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쪽으로 듀얼 TC 본더 이제 수주하는 게 좀 나왔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2분기 안에 매출 인식이 다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지금 TC본도 한 품목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거의 2천억 가까이 지금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STI라든지 PSK홀딩스라든지 이런 HBM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1분기 후에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회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 저 PBR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워낙 좀 강하게 쏠리는 과정에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기관들의 창구가 기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좀 됐거든요. 어찌 보면 주가의 하락의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미 반도체도 뭐 제법 반등을 했고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PSK 홀딩스, STI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적을 확인해야 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그럼 그 안에 실적 기대주로 이수페타시스 봐도 괜찮을지 업 네. 그리고 투자 의견 주시죠. 네, 내일장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이수페타시스야말로 네.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실적 부침을 좀 겪으면서 계속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서서히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를 네.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가의 위치가 사실 워낙 좀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고점 대비 이제 한 30%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도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다음 장 업 의견 그리고 다시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실적 기대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9위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예요. 그 저 PBR 때문에 네. 로봇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맞아요. 봤어요. 로봇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도 네. 오늘 초반에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막 10% 넘게 맞아요.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좀 역차별 를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또한 이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네. 주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결국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워낙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좀 분출이 됐어요. 근데 본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MSCI 이제 편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뭐 외국계 창구에서 집중적인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최근에 유보율이라든지 유동 비율이 사실 MSCI 편입되는 기준에 좀 부족하다. 편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 사례들을 보더라도 MSCI 지수에 이제 단기적으로 편입되고 뭐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이건 그야말로 단기 수급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본업이 얼마나 좀 제대로 잘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에는 아마 뭐 한 5,600억 정도 이제 매출액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시총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걸 감안하면은 좀 분명히 고평가죠. 버블이 좀 분명히 좀 끼어 있었던 거고 올해는 매출액이 그래도 크게 성장을 해서 1,000억. 1조가 아니고 1,000억. 그래도 많이 오르긴 네. 했네요. 근데 어쨌든 성장성을 이제 주목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평균 한 25에서 30% 이상 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또 로봇 시장, 아까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재용 회장이 또 로봇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로봇 기업이고 또 협동 로봇 관련된 국내 1위,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3, 4위 정도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조정을 워낙 좀 강하게 좀 받았었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초반 부근에서는 이제 단기 바닥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더 이상 이제 빠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내일 또 추가적인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업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업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아, 물론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고퍼 종목도 맞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의 그 실적 성장률을 눈여겨봤을 때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성장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7만 원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마지막 종목 볼게요. 루닛인데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그 네. 인터넷 은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포로. 네. 이 뉴스도 뜬금포고요. 그 뉴스에 반응하는 루닛의 주가 급락도 너무나 네. 뜬금포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가뜩이나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가 빠지는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제 2천억 정도 대규모 유증을 해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경영진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인터넷 전문은행 정말 좀 뜬금없어요. 과연 하필. 이제 루닛스코프, 루닛인사이트하고 과연 이 인터넷 은행이
접점을 어디서 찾았을까? 이게 사실 이제 IR 담당자를 정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추궁을 해야 되는 게 인터넷 전문은행 또 은행주들도 지금 전통적인 은행주들이 강했잖아요. 최근에 네.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배당 많이 주고 돈 잘 버는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각광받는 시기였는데 하필 또 인터넷 전문은행 또 이게 뭐 현대해상이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급력도 뭐 그렇게 물론 제가 현대해상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물론 이제 업계 선두에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긴 합니다만 은행업 자체가 지금 부동산 이제 침체 또 대출 경기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향후 전망이 이제 막 대단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밝힐 수는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본업이나 똑바로 하지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투매가 좀 진행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영진들도 많이 알 텐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루닛을 산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렇죠. 의료 AI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핀테크가 붙어버리니까 그렇죠. 아, 내가 이러려고 투자한 게 아닌데 했던 네.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10% 넘게 장중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과한 매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앞으로 경영자들이 분명히 이제 뭐 전략이 있겠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제 과도한 하락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루닛의 흐름 자체가 워낙 좀 과도한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된 상태고 저는 이제 유증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상증자 하기 전에 유상증자를 먼저 했잖아요. 그 네. 유증 발행 가격이 10만 7천 원대였어요. 그게 이제 100% 무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토막이 났으니까 오늘 거의 이제 5만 얼마로 종가가 끝났잖아요. 그 가격을 감안하면 거의 이제 일반 주주들이 유상증 한 가격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맞아요. 그런 흐름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조정은 이제 거의 다 진행이 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적어도 이제 생각이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 주주들의 유증 가격 정도는 방어를 해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뭔가 이제 주가를 좀 들어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호재성 인추가 이제 또 다시 부각될 수 있고 그래도 또 루닛이 이 본업 이제 전신 스크리닝이라든지 암 조기 진단 이런 시장에 워낙 또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평가를 좀 받는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만 내일장 업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루닛 과하게 빠졌다. 업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0개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전망 어떨지도 볼게요. 이 중에서는 스튜디오 300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9개는 업입니다. 내일 네. 100%를 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중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베스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를 베스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볼게요. 수개월 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저기 5만, 6만 원 할 때부터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본업으로 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평가 영역인 건 분명하거든요. 뭐 누가 봐도 고평가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가 고평가 영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훨씬 좀 싸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네.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 조정이 좀 끝난다라고 하면 전체 로봇 업종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저 PBR 쪽으로 또 쏠렸던 수급이 오늘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내일장도 충분히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협동 로봇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거 제가 뭐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내일 이제 시초가를 공략하시고 1차 목표가는 10만 원을 할까 하다가 10만 원이 조금 멀어 보여서 일단 네. 9만 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단기 관점에서 뭐 원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또 한번 올라갈 때 막 20%씩 막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네, 손절 라인은 6만 5천 원 정도 5만 6만 5천 원 네,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시가 공략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드리려다가 좀 높아서 일단 네. 9만 원으로 네. 손절 라인은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수상한 종목은 엠뱅고대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알아봤어요.
유튜브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무료 방송 어저께 진행을 해드렸어요. 제가 네. 어저께도 이제 저 PBR 종목들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이 사법 리스크 해소된 거 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녹화를 해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장중에는 제가 이제 녹색 밴드에다가 실시간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녹색 밴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